20대 여자고 남친이랑은 2년 정도 만났고 헤어진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헤어질 때 남친한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받았던 터라 미련이 많이 남았었거든? 헤어진 지 한 달 뒤 좀 지났나? 잊을만 하면 남친이 연락 와서 너무 고민이야. 특히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주로 카톡이 오는데 자니? 오! 연락 없는 거 보니 자는구나. 그럼 잘 자. 짜증나. 와 진짜 존나 신재질이야. 이런 식으로 밤늦게 해봤어요? 카톡 와서는 다음 날에 왜 연락했냐고 답장하면 또 답이 없어. 아 술 먹은 거야. 처음에 저렇게 연락 왔을 때는 전 남친도 내가 생각나서 연락했나 싶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괜히 미련만 생길 것 같아서 카톡이랑 전화까지 몽땅 차단했거든? 하루는 밤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전 남친이 술 취해서 친구 폰으로 전화를 한 거더라고. 전화 안 받으니까. 다짜고짜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길래 술 취했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술 먹었지. 선이야 보고 싶어. 지금 너 보러 가도 돼? 하는데 보러 가도 되냐는 말에 순간 했겠지만 왠지 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대답도 안 하고 끊었어. 아니야. 또 한 달쯤 지났나? 이제 좀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모르는 계정이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 저거 다 누구구나. 생각 없길래 누구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팔로잉이 한 명만 있더라. 누구 팔로잉 하는지 눌러보니까 날 팔로잉 하고 있었던 거야. 날 위한. 게시물도 보니까 나랑 데이트할 때 갔던 장소랑 먹었던 음식이 올라와 있고 지긋지긋하다 진짜. 샵 함께 먹었던 파스타, 샵 햇살만큼 눈부셨던 미소, 샵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날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감성글을 올려놨더라고. 최악인데? 심지어 업로드 날짜를 보니까 나랑 헤어진 이유더라고. 보는데 전 남친한테 오만정이 떨어지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저게 문제야, 싱숭생숭한 게. 대체 전 남친은 왜 이러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러는지 궁금해. 전 남친을 완전히 끊어내는 게 맞는 거겠지? 언니들 내 편 좀 들어주라. 아 끊어내야지. 예. 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 계정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또 소름돋아. 사진 올려놓고 예전에 데이트하던 거. 일부러 보라고 보라고. 전 애인을 못 잊고 이제 미련 많이 남았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SNS 염탐이잖아요. 나 이건 맨날 해. 다들 염탐 해보셨어요? 아 이거 진짜?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염탐 해보셨어요? 아 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이제. 나도 부계정으로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계정이 다 있구나. 부계정이 있으면 다 알겠지. 봤어. 근데 남 그 전에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그랬대. 야 풍자한테 가서 전해라 이랬대. 뭘 어떻게 걸렸더니 풍자한테 가서 전해는 정 벌써 걸린 거잖아. 야 부계정을 애견카페 계정으로 들어오면 다 알지. 내 애견카페 그 공식 계정으로 귀여워, 본 거야. 귀여워. 스토리가 그리고 나한테 올 거냐 그 카페 사장이나 한데 동사한테 전화라 애견 카페 그거 잘 되게 어 응원한다고 얘기하라 이랬대. 못됐다. 이거 편 못 들어줘. 어떡하지. 너무 싫어. 궁금한 게 밤에 연락을 했어. 그럼 다음날 내가 연락한 거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자는 그 다음날에 연락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안 하고 그냥 또 밤이 또 되면은 또 술이 취한 상태로 또 전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문자를 한다는 거 아니야? 밤에 술 먹고 진짜야. 최악이야 최악. 저 뭐 하는 애야. 괜찮아요? 너무 싫어. 이거 들고 있어 좀 괜찮아요? 좀. 아니 답장은 다음날 하고 들고 있으래. 술만 먹으면 연락 와. 심리적 안정을 어? 가져야 돼요. SNS는 팔로잉 하면서 어? 너랑 먹었던 이러고 있어. 그게 왜 싱숭생숭 하냐고.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밤에 연락이 왔던 적이. 아 있죠. 아, 심장 떨리지 않아? 저도 옛날에 전 남친한테 연락한 적 있어가지고 진짜 사랑이었다 이러면서 아니 진짜 자니 이렇게 왔는데 이러고 자니 왔어 자니 연락하잖아 자니 오빠 자 이러놓고서 아 당장도 안 해 이러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 자니? 아. 잤어? 이러 자? 씨발 자 이렇게 왔어 자? 자? 딱 하나 안 설레? 어? 설렌다고요? 설렌다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좋아하면. 안 설레? 그러니까 미련이 있으면 설레겠지. 아니, 미련이 아니라 그냥 솔직히 헤어졌는데 좋아했어 짜증났어 내 딱 한 눌렀는데 자니? 이거 이렇게 안 해? 너 이렇게 안 해? 답장 절대 안 할 건데 이렇게 안 해? 나는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니? 이러면은
그냥 완전 씹을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차단을 당하는 입장이라 너무 좋던데. 잔이로 심장이 막 두근거리던데. 그러던데. 차단을 그렇게 해. 잔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네. 아니 아니 왔다고 잔이가. 근데 전화하면 차단돼 있어. 아 차단 당했구나. 본인이 잔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하면 설레지 않아 물어보는 거였네. 내가 차단 당했구나. 아니 너는 되게 일방적이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차단 당했구나. 아니 너는 가만히 있는데 잔이 보내놓고 그냥 차단까지 때려버리고. 나 차단 당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씁쓸한데 저녁에 잔이 못 떨리지. 야, 그러네. 그러네. 랄라라, 그거는 전 여친이라고 하지 않고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윤 씨, 네. 이쯤 되면 저희가 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투표. 근데 재밌어 보여. 그래서 다 하실래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 둘, 셋, 투표. 좋아요. 아니 그래서 내 편하자 이번에 전 애인한테 자니라고 연락해본 적 있다 없다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총 520명 중에 있다가 24%야? 없다가 76%. 이거 바뀐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어? 아니 이게 다른 말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전 남친들은 막 자니? 뭐해?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밤에 왜 잔이가 그렇게 상징적인 그게 밈이 됐는지 아세요? 왜요? 술 먹고 밤에 필요하니까 연락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날에 연락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 그게 문제. 그냥 그 12시, 2시에 얘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 잠깐. 낮에는 안 필요하다고 밤에만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3시쯤이잖아요? 주말에 3시, 4시면은 그날 내가 어디 홍대, 이태원, 신사 압구정 갔다가 실패하고 집에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최악이다 이거. 거야. 진짜 최악이다. 실패하고 집에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택시 안에서 카택 뿌려놓고 자니? 그렇지. 연락 받으면 저 사장님 저쪽으로 틀어주세요. 저기 네. 우성 씨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주세요. 강병문로 가주세요. 우성 씨 모르니까는 뭐야? 네. 아 제가 아니라 강병문로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지만 하면 연락하는 사장님과 사장님 여기 사람 있어요. 연락을 하고 싶다는 스님 사연에 나 편 들어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인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하나 둘 셋. 어 랄랄이 왜? 왜 편 안 들어줘? 설렌대잖아 언니는. 맞다. 나는 맞다. 너무 설레. 아니, 그러니까 랄라 씨가 보내는 입장이에요 혹시? 아니죠. 그쵸 보내는. 그래서 차단을 입장. 당하는 거고. 아니요 그 제가 차단을 당한 입장인데 잔이가 오면 굉장히 설레는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차단 당했다가. 아 나 오늘 차단 당했구나 생각했는데 12시 온다. 풀렸구나. 차단이 풀리고 마음도 풀렸구나. 그럴 수 있지. 사실 제가 연락처 바꾸고 이 사람 차단하고 또 차단하면 또 만들겠죠 계정을. 좀 들었잖아요. 지금 그 연락 자체는 그냥 본인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밤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 얘기를 들었으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좋은 사람이 만난 거를 피드에 많이 올리세요. 그냥 알아서 떨어지게 나가게. 떨어져 나가게 해야지. 제일 맛있다.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잊을만 하면 연락하는 전 남친 끊어낸다. 받아준다. 여러분은 누구 편?